보통 고민 상담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하죠. 상담의 90%는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시니컬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해결책을 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들어주나?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는 것 자체의 효력을 모르거나 믿지 않습니다. 징징거리기 싫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곤 하죠. 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놀랄만한 경험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고민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누군가가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하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누군가는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 부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치료적 원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만큼 고립되기 쉬운 고독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청가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머리를 자르셨는데. 의도한 방향대로 나오진 않아서 마치 진짜 정말 진짜 누가 보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얻어 보이려고 되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머리일까봐 진짜 전 정말 그거를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 지금 네. 머리를 자르셨는데까지 했어요. 아무 말도 잘라놓고 이 머리가 아닌데 이거 잘못 자르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 고민하다가 제가 네.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나이 먹고 나서 사람들 만나면서 절대 안 하려는 대화 주 안 꺼내려는 대화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나이고요. 나이? 예. 안 물어봐요. 안 말하고 예. 한국처럼 또 나이 가지고 서열 매기려는 사람들 예. 많은 곳에서 안 물어보고 안 말하는데 그쵸. 두 번째가 외모입니다. 네. 외모 얘기 안 해요. 네, 하면은 실례죠 요즘 같은 때. 특히 뭐 칭찬이 좋은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맥락에서 사실 그렇지만도 않을 그럼요. 수 있다. 그럼요. 예, 맞아요. 그런 님에서 저는 아무런 의도도 갖지 않고 그냥 머리를 자르셨구나. 이건 사실에 의거한 얘기인데 네. 연령대가 확 내려갔다는 얘기를 많이 받으시나 보죠? 아니 마치 그거 의도한 것처럼 비칠까봐 괜히 집에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의도한 게 아닙니다. 네. 서류상의 홍란지 선생님 사진을 봤잖아요. 아 그러세요? 고등학생 때인가요? 아. 왜 이러세요? 사람 사는 게 참 얄궂은 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떻게 하면 내 나이대로 보일 수 있나? 저도 그거 항상 고민이었는데. 자, 보세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저는 언제나, 저 되게 어렸을 때 제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가 14살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28로 보인다. 거짓말! 진짜요. 지금 이 얼굴 상태가 그때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 28의 외모를 가지고 살다 보면, 오. 28이 지나가는 순간 손익 분기점을 넘습니다. 그쵸. 완전 이득이죠. 이게 이득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 게, 그 당시 되게 여린 시기잖아요. 네. 저랑 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들어오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대학생 때도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몇 살로 보인대요? 중학생? 되게 좋았겠다. 아, 진짜 근데 정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네. 애초에 막 차단한다든지 지금처럼 막 괜히 막 변명을 늘어놓는다든지 내 머리 스타일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랄지 방어한다고요? 예, 헤어스타일도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데 좀 왜 더 어려 보이려고 하면 왠지 좀 재밌다니까요. 보통은 다 어려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는데 정작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래요. 아,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제 기분이 좋아야 하죠. 또 괜히 또 이러면 또 뭔가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키가 큰 게 불편할 때가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어요. 아, 그게 왜 불편하죠? 기분 나빠. 이런 거예요 지금. 참나 어려 보인다는데 왜 싫어하는 몰라. 자, 근황입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만에 만난 기분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봐요. 네. 어떻게? 아, 저 근황 가지고 왔어요. 뭔데요? 되게
통장 속의 현찰처럼 뿌듯한 기분으로 느끼면서 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네. 이 인터뷰가 있지? 하면서 오면서 아니 내가 그래도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막 들으면서 기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뭔데? 무슨 근황인데요? 아, 요즘에 그 예전 우리 시대 때 꼭 있어야만 했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미니홈피였잖아요. 싸이월드에. 그렇죠. 네. 미니미. 네. 아. 근데 이제는 그 서비스를 종료해서 네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날아간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나요? 뭔가 그런 비슷한. 미니홈피 백업하라는 얘기를 그쵸? 한동안 했는데 저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가는데 그대로 있던데요? 아, 있긴 있어요? 네. 다 사진첩 그대로 있고, 예. 네. 근데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십몇 년 전에 사진을 갑자기 카톡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되게 어렸지? 이러는데.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막 다 떠오르면서. 네. 아, 얘가 왜 다 이 사진을 보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아, 그랬던 걸 내가 본 것 같다. 네. 이 백업해두라고 한 걸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가보셨어요, 내가, 또? 아니요, 가보면 내가 뭘 백업하고 싶을까 생각했더니, 거기에 제가 음악을 되게 많이 쌓아놨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미니홈피에 네. 배경음악 리스트가 또 나름 은근히들 귀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도토리만 생기면 음악을 쌓아뒀었거든요. 아. 근데 그 음악들 중에서, 아, 만약에 이걸 날리면 가장 아까워할 만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에릭 크랩튼의 레일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레일라. 네. 레일라.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레일라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레일라 좋은 노래죠. 근데 그게 왜 좋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에 레일라라는 노래를 네. 접했을 때는 음악으로 접하지 않았었고 그럼요. 만화책 나나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나나라는 만화를 보면서 레일라라는 노래가 얼마나 좋길래 이 극 중에 레일라가 그 음악을 자기의 소울 뮤직으로 생각하고 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찾아봐야겠다. 내가 궁금해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오, 이 음악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음악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쵸. 당황했고 네네. 근데 이 음악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쵸, 네, 굉장히 음악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전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전조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처음에 정말 이 레이라는 음악을 그를 작곡했을 때 노래를 부를 때 에릭 크랩튼의 그런 배경 그 이 사람이 왜 이런 음악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거 정보를 듣게 되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더 흥미롭더라고요. 모르는 분들 계실걸요? 네, 에릭 크랩튼이라는 그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 거기까지 가는 뮤지션이시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아주 젊으셨을 때 굉장히 사랑에 빠진 대상이 네. 있었어요. 뮤지와도 같은 대상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불륜이었죠. 그쵸. 그 대상이. 그런데 굉장히 너무 그 여성을 보고 반해서 이 여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일라라는 노래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네. 처음엔 정말 그 젊은 시절의 그런 막 치기와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당당하기도 하고 호쾌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열정적인 음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 중간이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전조가 되면서 막 그 키보드, 네. 피아노 선율과 함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마치 고백을 하는 듯한 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내게 온다면 나는 이런 미래를 펼쳐갈 수 있을 텐데라는 어떤 그 음악의 분위기로 바뀌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음악을 막 들고 오면서 아 정말 천재구나. 천재야. 그리고 이런 그 뭔가 젊은 시절에 이런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마련해 둔 것도 되게 뮤지션이라서 가능했겠다.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전 그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 음악 열심히 만들어 오셨네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네요. 네. 그 에릭 클랩튼 워낙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에릭 클랩튼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비비 킹과 함께 냈던 Riding with a King이라는 앨범의 Riding with a King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비비 킹은 이제 그 에릭 클랩튼이 영향을 받았던 블루스의 전설이고요. 네. 에릭 클랩튼은 이제 블루스 본인의 전설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에릭 클랩튼이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얘기들 참 곡을 네, 많이 많이 쓰시죠. 그쵸? 원더풀 투나잇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키얼스 인 헤븐이나 뭐 먼저 떠나보낸 자녀에 대한 네, 노래가 있다거나 어렸을 때 사랑에 대한 얘기나 그런 네. 개인의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근황을 하다 하다 할 게 없으면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네. 한국에 이런 웹툰이 있었구나 오. 라고 느끼고 엄청 즐겁게 보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왜냐면 레진 코믹스에 네. 갈로아 작가님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우주 SF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플라네테스나 네. 아니면 뭐 극한의 별, 네, 우주영재 네.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우주 SF, 정통 우주 SF예요. 우주비행사가 꾸민 주인공 성은하가 결국은 우주로 가게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고요. 되게 설레요. 엄청 설레고 저 최근에 웹툰 보면서 이렇게 설렌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50화 완결, 얼마 전에 이제 완결편이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한 30몇 편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아껴보고 있고 어떻게 이 작품을 알게 됐냐면 네. 그 서북의 저승사자의 네, 네, 네. 양세준 작가님이 네. 포스팅을 하나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어디 뭐 그 청소년 사컷 만화 공모전에 심사를 보신 적이 있대요. 양 작가님이. 네. 근데 거기서 이건 도저히 청소년의 수준이 아닌데 싶었던 작품을 두 개를 봤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대상을 주나 그랬는데 그 두 개가 전부 한 사람입니다. 어머 소름 끼쳐. 근데 그 작가가 어느덧 프로 작가가 돼서 데뷔를 한 거예요. 갈루아 작가님이요? 그게 바로 이 갈루아 작가님이고.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 그 포스팅을 보고선 네. 그래? 얼마나 재밌나 볼까? 이러고 갔는데 헐 1편 보고 우와. 정신 차려봤더니 25편까지 너무 재밌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갈루아 작가님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고요. 갈루아 작가님. 네, 이게 네. 굳이 SF의 팬이 아니어도 네. 그런 거 있죠. 특정한 장르가 역사가 길어지고 네. 걸작이 많이 나오면 분화가 됩니다. 네. 그 장르에 푹 빠져있는 매니아들만 만족할 만한 헤비한 작품과 네. 그 장르를 잘 모르지만 네. 볼 수 있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진입장벽 언저리에 존재하는 그 엔트리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SF는 사실 SF 팬들은 굉장히 헤비해요. 그렇죠. 하드 SF 네, 좋아하고 네. 아서클럽 네, 좋아하고 네, 네, 네. 아시모프 좋아하고 네. 그런데 또 SF를 즐기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은 양쪽을 다 잡았던 느낌이에요. 그냥 봐도 재밌고요. 네. 특히 우주 소재 SF를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면 더더욱 좋아하지 않을까. 와 한번 봐야겠습니다. 와 네. 영업을 이렇게. 그런 해주셨네요. 느낌에서 오늘의 방과후 활동의 근황은요. 네. 저희 두 사람이 최근에 즐겁게 봤던, 즐겁게 들었던 작품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방과후 활동에 대한 반응이 네. 좁고 뜨겁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확실히 고민 상담이라는 게 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막 정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동료 작가님들이나 네. 아니면 진짜로 지망생들이 자기 얘기를 보내오셔서 네. 굉장히 저는 진지하게 읽었어요. 그럼요. 진지하게 읽었다는 얘기는요.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왔어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양은 아니죠. 네. 아, 절대 저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결국은 뭐, 네. 사연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저희 안 해요. 뭐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이 보내주시면 그걸로 얘기를 하는 프로니까. 오늘 방과 후 활동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방과 후 영업 활동 못 했잖아요. 네, 못 했죠. 시간이 없어서. 네. 고민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늘은 방과 후 영업 활동만 할까 하다가 네. 그래도 계속 오고 있는데 고민 활동 사연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방과 고민활동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오늘은 어떻게든 홍란지 선생님의 영업 작품도 한번 접해보는 데까지 네네.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네. 그냥 끝이에요 진짜 근데? 뭐 없어요?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뭐 우리 또 조만간 궁극의 플롯 해야 되잖아요. 바로 내일? 내일이잖아요. 거기서 할 근황은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주말에 뭐 한 거 있는데. 아 아껴두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이게 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 저 최근에 근황 있네요. 네 뭔데요? 청강대학교 이번에 또 개강을 하는데 네. 또 이제 스토리 관련된 수업을 맡아주실 작가님 네, 작가님들을 네네. 제가 섭외를 좀 하다가 네. 제가 워낙 재밌게 봤던 다음 웹툰의 캐시어로 캐시어로 작가님 캐시어로가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히어로물입니다. 네. 히어로물인데 제목이 캐슈어가 뭐냐면 캐쉬하고요. 현찰, 캐쉬. 히어로 두 개의 혼합. 두 개의 말을 합친 거예요. 캐쉬 히어로, 캐슈어.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특수 능력을 얻게 된 주인공인데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직접 소지하고 있는 현찰의 금액만큼 세지고 강력해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월급날 되면 완전 슈퍼맨이에요. 네, 막 하늘 꼭대기로 날아다니고. 근데 바로 월세 나가고 대출금 나가고 이자 나가고 하면 바로 몇 분 만에 기어다니죠. 그건 되게 재미있는 설정을 갖고 굉장히 보기 힘든 어떤 색깔의 이색적인 히어로물을 그린 캐슈어로라는 작품을 그린 비파라는 팀이 있어요. 비파. 네. 비파라는 팀인데 거기서 스토리를 맡고 계시는 이훈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네, 그분이 이번에 또 청년대회에서 스토리 수업을 맡아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이제 뵀거든요. 네. 뵙고 인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작가님들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나도 작가인데 작가님들을 만나면 약간 독자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덕후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오랜만에 새로 또 한 작가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즐거웠어요. 네. 홍란 선생님도 인터뷰어로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 인터뷰어로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았고요. 그냥 작년부터 원로 작가님들 만날 기회가 생겼고 네. 그래서 인터뷰할 기회가 최근에 있었는데 미리 이런 기회가 있었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마치 하나의 작품을 봤을 때 내가 현실에 대한 어떤 시야가 넓어지듯이 다른 식의 시각이 생기듯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전문 인터뷰어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터뷰어가 이제 위근우 기자님. 네. 위근우 기자님. 김혜리 기자님. 네. 홍란지 선생님. 등등등 계신데 감사하네요. 거기에 껴주셔서. 비슷하게들 말씀을 하세요. 인터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가 못 보던 세상의 단면들을 보는 구경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요. 조만간 시간이 되면 네. 홍란지 선생님이 만나봤던 인터뷰이들 작가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오늘은 이쯤에서 방과 후 고민 활동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들, 지망생들, 준비생들 혹은 독자들의 고민이 왔는지 한번 보죠. 네. 방과 후 고민 활동. 뭐부터 할까요? 우선 저희가 네. 저번에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 올려주셨던 글을 안 읽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에도 후기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리뷰. 언제 적 거지? 이게 7월 25일? 그래도 꽤 최근이었어요. 네. 다행이다. 네. 읽어주시죠. 네. 망가 바나나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웹툰 PD 지망생이 웹툰 보드 듣는 팟캐스트. 네. 네. 캐릭터가 뚜렷하면 캐릭터가 살아 숨쉬며 직접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종범의 웹툰 스쿨에 등장하는 이종범, 권혁주, 김태권, 유승진 작가님 그리고 홍란지 교수님의 조합이 과연 그렇습니다. 공민우 PD님의 섬세한 편집 그리고 개성 있는 다섯 캐릭터가 모여 만화와 플롯에 대해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리뷰를 써주실 수가 있죠? 펀치라인 만들어주셨네요. 네. 현재 웹툰 회사에서 인턴직을 하고 있는 저는 식자 작업을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너무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홍란지 교수님께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네. 근황만 들어도 팟캐만 들어도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했구나. 지적인 작가님들과 교수님이 웹툰 보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네, 예전에 들은 게 영화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은 시퀀스별로 분석해서 포스트잇에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웹툰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들 혹은 교수님의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슷한 네. 또 그 고민을 올려주신 분이 메일로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도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비슷한 주제여서요.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 푸른봄입니다. 푸른봄님. 네, 푸른봄님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이거 비슷하게 네. 보셨군요. 네네. 저는 이 푸른봄님이 보내주신 메일은 상당히 저에게는 진지한 고민이어가지고
한국 만화계의 비평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네.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네. 같이 다룰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 만가 바나나님께서 네. 웹툰 회사에서 인턴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반가워요. 뭐냐면 네. 예전에는 만화가와 독자 그리고 가끔 담당자 정도가 웹툰이라는 만화라는 세계의 주민들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웹툰이 좀 흥하고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반가웠던 건 웹툰을 그리거나 읽는 것 말고도 그 웹툰이라는 대륙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좀 늘어나고 있구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웹툰 회사에서 뭐 작가를 만나는 담당자기도 하고 네. 아니면 어떤 작품을 찾고 다니는 기획자기도 하고 네. 이렇게 식자 작업 같은 걸 하면서 인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네. 만화라는 전체 큰 대륙 안에서 살고 있는 만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웹툰이스타의 푸른봄님처럼 네. 비평을 하거나 진지하게 리뷰를 하거나 네.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 대륙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 그런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이 부분. 웹툰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웹툰을 보는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리뷰도 쓰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웹툰을 보는 방식에 색다른 방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 역시 비평을 쓰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했었던 때를 생각하게 하셨던 글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푸른봄님의 글과 굉장히 비슷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 네네. 이 웹툰을 어떤 식으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가를 네.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선 이 만화라는 것을 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이 분야에서부터 이 위상위의 어떤 그 학문들로 어떤 가지를 오히려 역순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순으로 공부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넓은 분야를 본다는 네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학문의 어떤 위계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네네. 학문에서 뭐 수학이라는 가장 큰 그 대 카테고리가 있고 네. 그 밑으로 철학 그리고 또 사회학 뭐 이런 식의 인문학들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저는 아주 그 하위 단위인 만화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이 카테고리에서 그 윗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논리적인 것들을 공부해가고 인문학적인 관점을 채워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래서 부족해. 나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더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란지 선생님도 만화 같은 거 볼 때 네. 이렇게 막 메모하고 노트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학문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막 보세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진 않은데 즐거워서 봐요. 네. 재밌어서 보고 또 재밌는 작품이 없나? 이러면서 보다가 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이 작품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냥 즐거워서 보다가 이 작품 즐거운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재밌게 와닿는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처음에 이런 식의 어떤 작품을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라고 느꼈던 때가 네. 기생수를 보고 기생수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맞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초보 덕후들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영업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네. 어휘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듯한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야 될지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붙일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이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 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데서 제가 굉장히 헤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찾긴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인데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도 막 여쭤보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데서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제가 혼자서 진짜 덕질하듯이 논문을 찾아보면서 책들을 관계된 막 뭐 저는 막 철학책 찾아보고요. 철학책 가장 쉽게 그 써져 있는 그런 책들 막 네. 찾아보고 인문학 강의들 인터넷 강의 막 들으면서 뭔가 조금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으면 막 메모해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아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포스트 페미니즘 이런 것과 에코 페미니즘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여기 이 기생수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잘 이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서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네. 아니면 지식 노동자, 네. 공부 노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정말 더듬더듬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나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설명. 저 이거요. 어렸을 때 그 네. 저는 이제 음악 마니아였는데 네. 앨범을 사면 앨범 부클릿을 정말 샅샅이 읽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영향을 주고받았거나 네. 다른 비평가가 평론했던 글들이 막 나와요. 네. 거기에 언급된 앨범을 반드시 그 다음에 사러 가죠. 네, 참고 문헌 같은 맞아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아졌는데 네. 위키피디아에서 노는 분들이 계세요. 링크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 클릭하면서 다 찾아다니는 네. 사람들? 뭐 그런 느낌으로 만화에 네.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다녔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링크를 타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참고 문헌들을 다 죄다 읽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바라는 시각을 그대로 쓴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제가 짜집기를 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상당히 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의 대답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 웹툰을 보는 방식에서 만약에 이 영화 감독을 꿈꾸던 사람들이 뭐 시퀀스별로 분석해서 포스트잇에 정리한다. 이런 의미로 약간 좀 더 쉽게 가져가 본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더 그런 이론적인 백데이터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고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리뷰나 이런 것들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럼요.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웹툰을 볼 때 그러니까 리뷰를 목적으로 해서 웹툰을 볼 때는요. 저도 메모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콘텐츠 주제 발표 연구라는 수업에 학생들한테도 늘 강조하고 수업의 과제로 냈던 건데 언제 내가 이 작품을 봤나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자세로 보았나 내가 자기 전에 누워서 봤던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봤는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따라서 내가 왜 재미를 느꼈는지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이거 좀 신선한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맥락을 적어라. 그리고 그 제목은 꼭 적어야 되고 작품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이 떠올랐는지 키워드를 적어라. 왜 재미있었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리뷰를 쓰려고 여러 그 메모를 봤을 때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을 거다. 네네네. 그런데 그걸 다시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맥락에서 왜 이게 재밌었지? 왜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비평의 어떤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리뷰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꽤 네. 신선한 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웹툰 작가 지망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화 혹은 영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작품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난 비평을 해보고 싶어. 네. 뭐 리뷰로 블로그나 네. SNS 같은 데 리뷰로서 시작을 하셨던 어떤 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네. 작품을 비평하는 쪽으로 자기의 앞날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필요한 일들이고. 그럼요. 예.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 받고 싶어서 인기 있는 작품 뭐 리뷰를 썼던 어떤 사람 네. A가 갑자기 진지하게 비평 쪽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작품이나 웹툰, 만화 이런 것들에 대해 비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팁이에요. 네. 그런 걸 메모를 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만화가가 돼서 만화를 공부하면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없어. 맞아요. 그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이상해요. 네. 창작 쪽에서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을 듣는데 이 말을 저는 뭐 이해를 하면서 절반 정도만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만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작가 입장에서 만화가가 돼도 여전히 좀 만화가 재밌고요. 네. 만화를 볼 때 뭐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맞아요. 네. 네. 메모거리도 생겨요. 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요. 예, 네. 저의 경우에는 왜 공부하느냐가 계속 변하면서 어떻게 보는지도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사랑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연애 감정 혹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네. 지나가다 광고판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줄 선물이 떠오른다거나 뭐 좋은 노래 가사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편지가 떠오른다거나 네. 계속 기승전 뭐 그 혹은 그녀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할 때 이런 이유로 이론 공부를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할 때는 꼭 자기 작품을 쓰면서 즐겨라 라는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스토리를 쓰거나 공부를 할 때 막혀서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 나 이번 마감하는데 왜 이렇게 대사가 거지같냐. 아, 미치겠다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대사가 맛깔날까 재밌을까만 온통 신경이 가요. 그러면 만화를 재밌게 그냥 독자로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 만화책의 대사들에 신경이 쓰입니다. 아, 그쵸. 맞아요. 네. 그, 네.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니면 콘티를 짤 때 아, 나 왜 이렇게 컷을 자꾸 크게만 쓰지? 좀 자잘한 컷들을 잘 써야 이 큰 컷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작은 컷을 쓸까? 이러면서 내 콘티 때문에 답답할 때는 맞아요. 연출만 보이죠. 예, 잠깐 쉬면서 내가 만화책을 뭘 보든 간에 항상 그 만화의 컷 크기만 보여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컷 크기를 조절했을까? 이것처럼 지금 이 만가만하라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화를 웹툰을 보는 방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만화 자체로도 즐겁게 보고요. 또 만화를 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목적이 염두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볼 때 뭐 메모도 하고 물론 이렇게 연구도 하지만 만화를 보는 즐거움이 침해받을 정도까지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만화를 보는 행위가 즐거워지지 않는 순간 만화를 만들거나 비평하거나 보는 행위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계속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의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좀 더 아는 척을 하고 싶다? 그 목적 때문이면 고통스러워도 아는 척하는 데 도움될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네. 근데 즐겁게 보고 싶다? 그렇다면 즐거울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게 맞아요. 즐겁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더 즐겁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죠. 네. 저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볼 때가 많다 보니까 더 잘 그리거나 즐겁게 그릴 수 있는 쪽으로 메모를 하거나 분석을 합니다. 네. 이건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뭐 더 이상 만화 보는 게 즐겁지 않아 라는 시기가 아예 없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잠깐 있을 때도 있어요. 권태기가 있죠. 네, 네. 뭐 사랑의 권태기가 없을 수 있나요? 욕심이 큰 사람들은 고기간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욕심보다는 좀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은 좀 그 순간을 안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또 여기로 돌아오네요. 네. 자, 아무튼 작가님들마다 웹툰을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마감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진짜로 만화를 잊기 위해서 그냥 독자 버전으로 만화를 봅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야망 넘치게 만화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만화를 볼 때마다 내가 참고할 거 없나? 내가 맞아요. 좀 갖다 써먹어볼 거 없나? 그럴 수도 있죠. 네, 내 만화에 도움될 거 없나? 이러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봐요. 인용할 만한 거 없나? 이러고 보기도 하고. 자, 만가바나라님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만화를 보시나요? 자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온 질문이 네. 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 푸른봄입니다. 메일로 보내셨어요. 읽어볼게요. 네. 푸른봄님이 이 동료 팟캐스터로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고민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요원해서 메일을 씁니다. 웹툰이스타는 웹툰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왜 여기서 자기 웹툰 자기 팟캐스트 광고를 하고 있어. 그래요. 웹툰이스타 유서 깊은 웹툰 리뷰 팟캐스트죠. 네. 그리고 저는 웹툰 리뷰, 평론, 비평에 관심이 있어서 독학을 하다가 최근에 청강랩 잠깐 학교를 듣기도 했고요. 아이고야.
작품들을 보고 매주 방송을 생산해내고 있고 온라인이 아니라 혼자 복원하는 리뷰 글들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제 근본적인 고민은 웹툰 만화 시장에 리뷰나 평론이나 비평이라는 것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모두가 비평이란 건 필요하지 라는 전제에는 동의를 하세요. 하지만 댓글에서 대부분 소모되고 블로그에서 소진되고 많은 그리고 트위터에서 리트윗 숫자로 평가받는 몇 줄 글이 전부는 아닐까. 물론 저는 그 몇 줄 글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글이 조금만 길어져도 사람들은 세 줄 요약을 부탁하고 더 길어지면 소모되는 데이터만큼의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만에 부활한 평론과 공모전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리뷰나 평론 웹진을 표방하던 곳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읽히지 않을지도 모를 웹툰에 대한 내 기록을 남기는 것 정도가 전부인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비관적일까요? 웹툰 리뷰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지켜본 다른 매체들의 실패 기록을 보아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리뷰, 평론, 비평이 과연 웹툰계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평을, 평론을, 리뷰를 연재할 곳을 만들자니 몇 개의 만화 잡지가 주가 되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만화들이 주류이던 시대의 큐레이션과 무료로 풀린 작품이 천여 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의 큐레이션은 어떻게 달라야 할지 고민해보고 있는데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네요. 넋두리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진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의 그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매우 어렵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네. 교수님들께서. 이 비평이나 평론 쪽에로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망설여지는 것이 활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그러니까. 만한 뭐 어떤 직업으로서의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마지막 순간에 그게 발목을 잡아요. 이 질문 쉽게 네.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누군가가 만화 비평, 웹툰 비평을 네. 하고 싶어졌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문제로 사실 회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을까는 이거를 봐주는 독자분들이 과연 정기적으로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그쵸. 되는데 없다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비평까지 돈을 주고 비평지를 돈을 주고 사볼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문제이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웹툰 비평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죠. 모두 그쵸? 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죠? 그러니까 학자에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평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건가요? 저는 우선 비평은 나의 감성을 논리적인 글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평을 하기 전에 작품을 봤을 때 보고 접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을 통해서 논리적인 형식으로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써 독자를 내 감성을 설득 독자에게 내 감성을 설득시키는 일인데 두 가지군요. 네.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네.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고 보고 느낀 감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러한 과정이 왜 이러한 것들이 왜 작품 이외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그 콘텐츠를 통해서 내 현실을 타자화시켜서 바라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겪고 언어. 있는, 예, 네.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그대로 객관화돼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성이 많이 투영을 해서 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너무 힘들어. 이 이상한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적이야. 네. 하지만 그것을 다시 타자화시켜서 멀리 떨어져서 낯설게 해서 봤을 때 이 상황은 과연 사회에 관한 문제이기만 한가 아니면 또 다시 다른 면에서는 내 문제이기만 한가. 그렇죠. 회사원들이 이거는, 미생 네. 볼 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떤 청춘 드라마를 볼 때 내일이었을 때는 거기에 매몰돼 있는데 이 내 얘기 같이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를 만화를 보면 좀 타자화, 다시 말하면 남 얘기처럼 보게 되면서 되게 많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콘텐츠들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거는 이 비평이나 콘텐츠 역시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나의 관점밖에는 이게 투영이 안 돼요. 타자화하는 방식에도.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 그것을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 다양성을 통해서 아 모두가 다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 이 다양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편적인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콘텐츠나 그리고 콘텐츠를 바라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관점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삶의 어떤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콘텐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 다양한 시선 이런 비평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군요. 제가 하이큐를 보면서 저는 이제 워낙 그 재능하고 노력의 구도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문제죠. 재능과 노력.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이제 잠깐 동안 내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 만나고 나서 난 쓰레기야.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열심히 노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재와 범죄가 맞붙는 구도의 이야기에 많이 이제 반했거든요. 바쿠만. 바쿠만 뭐 내가 보기엔 주인공 천재인데 진 아니라 그러지만 그래도 하이큐는요 배구에 혹은 농구 같은 거에서 키가 얼마나 중요한가 키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 이런 세계 타고난 거죠. 거기서 주인공이 되게 작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느냐 요 얘기를 보이거든요. 저는 하이큐를 보면 그 뜨거운 승부의 세계 때문에 막 재밌게 보면서도 동시에 다 보고 나면 그래 타고난 것을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근데 또 그 똑같은 만화를 본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교수님, 하이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 세계에만 매몰되어 있는 어떤 독불 장군이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뭐, 팀플레이를 할 때, 자기 실력에 10배를 내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아, 그래, 맞아. 하이큐를 똑같이 봤는데, 나는, 다른 걸 느꼈고. 난 이 타고난 재능의 얘기를 봤는데, 이 학생은 팀플레이와 솔로플레이의 차이를 느꼈구나. 요렇게. 네, 맞아요. 네. 요렇게 다양한 앵글에서 어떤 작품을 보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비평과 리뷰의 진짜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소설가 김영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알쓸신잡으로 아주. 알쓸신잡에서 얘기하셨는데, 문학작품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도 몰라요. 똑같은 작품을 읽어도 감상이 그렇기 때문에 천 개는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라는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의 어떤 다양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 비평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답일 수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에서 봤을 때 이러하다. 그렇죠.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고 하나의 작품을 두고 소통을 하는 거죠. 사실 리뷰를 모아놓은 게시판이 비평이라는 형식의 근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정제되고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논리적인 몇 개의 글들이 이제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첫 단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리뷰와 그런 비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너무 뛰어나고 논리성이 너무 뛰어난 리뷰는 꼭 비평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평이라고 써놓은 건 리뷰죠. 리뷰를 너무 폄훼하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리뷰는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소개 글이라고 보시면 나는 간단할 이렇게 것 봤다가 같고요. 사실 리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소개가 좀 더 주가 되는 거고, 비평은 그거보다 좀 더 논리적인 어떤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네. 우열보다는 쓰임새가 다른 건데요, 네. 여러분, 리뷰와 비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푸른봄님의 고민을 저는 정말로 절감하고 공감하고 네. 있는데, 사실, 웹툰이 늘어나거나 웹툰 작품이 늘어나거나 웹툰 쪽으로 돈이 몰리거나 사람들이 웹툰을 많이 보면서 제일 두드러진 게 웹툰 추천들이에요. 내가 즐겨보는 웹툰 이거다. 이게 한동안 트위터에 엄청 많이 유행했었고 네. 각자 자기가 즐겨보는 웹툰 목록 같은 걸 공유하는 게 유행처럼 됐었어요. 네. 이게 사실 리뷰의 원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인덱스, 아니면 카탈로그. 네. 야, 요거 재밌는데 이거 봐봐. 같은 종류의 어떤 초기적인 영업들. 네. 이것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 그럼 나는 이게 웹툰이 커지면서 어떤 비평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잠깐 제가 어떤 그 희망을 가진 적이 있었더랬지요. 잠깐 동안. 이러다가 왠지 비평 쪽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안타깝게도. 소비되는 방식이, 이 푸른봄님이 쓰신 게 맞아요. 소비되는 방식이 비평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비싼 것들, 아니면 비싸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 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CD를 샀어요. 네. 귀합니다. 네, 귀하죠. 그럼 앨범 자켓을 샅샅이 읽어요. 그렇죠. MP3를 다운받잖아요? 안 봐요. 그렇죠. 안 보거나 짧은 글이면 봐요. 웹툰을 볼 때는 댓글을 보거나 짧은 블로그 리뷰를 보는 것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그럼 유료화된 웹툰을 오래 기다렸다가 보면 그때 리뷰를 좀 읽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비평가로서 살아남는 것과 한국에서의 비평기에 비평시장을 살리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약간의 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끝까지 가면 같은 얘기인데 네. 이 푸른봄님께서 계속 비평이라는 것을 일로서 하시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쵸. 한국의 비평이라는 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같은 맥락이어도 약간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가끔씩은 구분하실 때도 필요하지 않나라 생각은 들어요. 간단하게 가벼운 제안입니다. 네. 내가 과연 작품에 대한 비평글을 계속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난 이게 즐거우니까. 이쪽으로 잠깐 방향을 틀면 비평글을 꾸준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네. 비평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고민의 결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건 답이 없는 아니면 질문일 아주,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정말 인생을 바쳐야 되는 목표가 될 수도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인 제안이자 어줍잖은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작품에 대해서 비평 글을 쓰시는 것 자체가 즐거우시다면 푸른봄님께서 저 그리고 이분 글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독자로서 읽고 싶은데 네. 즐거우시다면 지속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저는 그 방향이 참 독자로서 맞지 않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분은 번역가세요. 오. 번역을 하시거든요. 네. 번역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비평계가 살아나는 데에는 한 개인의 목표, 목적 의식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아요. 이거는 의식과 영웅 유닛 몇 명의 활약과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혹은 나라의 어떤 지원과 네.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운때 딱 들어맞을 때 네. 마치 그 타이에 대한 모험에서 아, 이거 너무 옛날 말하다. 예시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아무튼 그 정말 그랜드 크로스 같이 그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다 일렬로 늘어서는 것처럼 운대가 모두 들어맞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울해지네요. 우울해지죠. 그런 생각을 할수록 우울해지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만화가분들, 많은 웹툰 작가분들이 비평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 역시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사실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리뷰를 쓰시는 분들께 제가 비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채무자세요? 아니 그냥 저는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고용 안정 면에서
아, 한정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근데 아무튼 그렇기 의사. 때문에 저는 제가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메일을 보고 많은 저에게 목적의식을 다시 심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 한국의 비평인지 홍만진 선생님만 믿으세요? 아니요. 조만간 살려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그냥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 목숨을 걸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걸어줘요 좀. 아, 내가 해야 할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거구나. 네. 내게 굉장히 많은 운이 모였던 거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라고 운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거 함부로 제가 그쵸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의무감을 느끼신다는 것이 저는 남 일이니까 내가 좋죠. 아야 아싸 막. 야, 이 사람이 의무감을 남 느낀다. 남일이니까 예. 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남 일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무기력함에 빠져요. 네. 만화가 지망생일 때 한국 만화가 웹툰으로 부흥하기 전에 네. 한국 만화판 싹 다 망했을 때 아유 그때 알죠. 제가 되게 무기력했었는데 네. 아, 내가 하려는 만화판이 다 죽었는데 저 역시 무기력했죠. 예, 이게 90년대 후반입니다. 네. 만화가 계속 꿈꿔도 될까? 이런 무기력한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택했던 건 운 때는 내가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운 때가 맞을 때가 온다고 가정하고 맞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많이 쌓아둬야 한다. 예를 들면 리뷰나 비평을 쓰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글이 좀 길지? 세 줄 요약이 아니지? 근데도 니네는 이거 안 읽고 못 베길걸? 이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네. 어떤 독지가는 아, 웹툰 비평기에 돈을 좀 부어야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어느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운 때가 맞아서, 네. 뭐 아니면 눈먼 눈이 돌아다니다가, 아, 어디다 쓸까? 웹툰 쪽에 쓸까? 하다가 비평 쪽에 뭐 잡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 무슨, 이런 상황. 네. 분명히 저는 그때가 올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예. 제가 좀 낙관적인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다고 봐요. 왜냐면 네. 이런 운 때는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뭐 5분 늦는, 하루에 5분 늦는 시계랑 1분 늦는 시계랑 맞는 때가 좀 드물긴 하지만 몇 주기가 돌면 최소 공변수로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네. 옵니다. 근데 네.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을 각자가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평을 네. 써주시는 분들은 진짜 야, 글이 긴데 스크롤 압박 장난 아닌데 DC나 이런 데서 나온 재밌는 글들은 다들 읽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안 읽고 못 베길 만큼 내가 잘 써주겠어. 같은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각자가 그런 식으로 좀 의무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는 또 비평글을 누군가가 쓰고 싶어질 만큼 좋은 만화를 그리는 게 저의 역할인 거죠. 맞아요. 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하려는 방향성에 맞게 어렵다. 직분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는 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웹툰리스타 푸른곰님께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답답해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겠어서 그러니까 참 근데 이 대답밖에는 드릴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광고 하고 고민 활동이라서 여러분 고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요 정도로 깊은 고민을 던지시네요. 되게 힘들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글을 정리하고 보내시려고 메일을 쓰시면서 네. 이런저런 생각이 또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무책임한 결론을 짓고요. 죄송합니다. 프로범님 조만간 또 봐요. 우리 초차라도 마십시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저스툰에서 네. 카페 오케이를 연재하시는 즈세 작가님께서 네. 보내셨어요. 읽어주시죠. 웹툰스쿨 팟캐스트 숨덕이자 올해부터 저스툰에서 카페 오케이를 연재하고 있는 지세입니다. 그리고 청강만창 동문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웹툰 작가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러스트 전공으로 졸업했지만 그전부터 졸업 프로젝트 교수님이 웹툰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내내 머뭇거리다 제 힘으로 준비해보고 싶어서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 만화 그리고 베스트 도전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원하던 포털에서 정식 연재를 하지 못했고 다행히도 괜찮은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이미 정식 연재를 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인지 여쭈실 수도 있겠네요. 1년 정도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이미 체력,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고
정신 연재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화를 하고 있다는 현재가 썩 즐겁진만은 않습니다. 네. 특히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없다면 결과물도 썩 좋지 않죠. 작품 퀄리티 욕심은 나지만 하나씩 그려가면서 더 이상 만화를 재밌게 작업할 수 없는 회의감에 충돌하니 작가가 스스로 이렇게 권태감에 빠져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또 제가 이 만화를 끝낼 쯤에도 웹툰을 계속하고 싶다는 애정이 남아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진짜 빡센데요? 네. 고민이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요. 네. 아,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연재가 정식으로 된 입장에서 작업하는 게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면 네. 연재를 준비하는 분들께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지세 작가님이 고민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내용은 사실 엄연히 실존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먼저 여쭤봐 주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 폐가 된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게 어떤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거 자칫하다가 네. 불행 올림픽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난 더 힘들어. 이런 거잖아. 너 지금 야 배도 지금 1년 반째인데 네, 맞아요. 너 지금 연재 시작하면서 그딴 걸로 힘들다 그러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의 지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계마다 늘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이 어느 순간에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세 작가님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연재를 시작하시니까 몸도 정신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정신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배부른 고민 아닌가라는 생각들로 더 내 마음이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네. 너무 짧은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어떤 일이든 100% 만족할 만한 그리고 100% 제가 즐거울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취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떤 그 내 생활의 생계를 보장받는 이런 일이라는 직업적인 일이라는 것에는 아,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전제가 붙는군요. 네, 직업이라는 전제에서는 무조건 재밌는 게 몇 개 떠올라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직업적인 어떤 전제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람, 일, 아니면 뭐 돈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있다면 그건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에 신문을 낼 때 많은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모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3년 정도는 무조건 해봐라. 똑같은 회사에서 3년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나중에 경영으로 가기도 좋고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얻은 게 있는지 실패한 게 있는지는 3년 정도는 있어야 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일과 사람 그리고 돈 모두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었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그만두어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이 늘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과서 같고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 늘 비슷한 이야기에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거 네. 누군가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드문 적은 분야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비슷비슷한 조언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미생에서 버텨라라는 그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버텨야 된다. 버텨라. 이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힘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 사람들이 얘기한 그 횟수를 그 채우지 못하고 계속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싫어. 난 싫은 거 계속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저는 스스로 낙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게 버텨야지. 버텨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식의 감흥이 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식의 답이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버텨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버티다 보니까 즐거운 일도 있고 버티다 보니까 또 슬픈 일도 있고 왜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 일을 정말로 완전히 그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전제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한 정말 이 카페 오케이와 그 후속작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사이클도 본인의 몸에 익으실 테고 네네. 여기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실지가 본인한테 느껴지는 때는 그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저도 많은 부분 좀 공감이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아, 참, 이 지세 작가님은 예전에 제 연구실에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어서, 네. 손수 만드신. 아, 그분이시죠? 네, 네. 과자. 말씀하셨던. 저 차를 내려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예. 굉장히 그 희귀한, 아주 그 아늑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말을 할까 해요. 네. 지금. 요즘에, 네. 누가, 아,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양쪽 끝에 있는 말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 하기 싫은 거 왜 해? 그만해. 빨리 도망가. 네. 반대쪽에선. 야, 무슨 소리야?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야 돼.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모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조언 중에 어느 쪽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조언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주로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지세 작가님께서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떤 작가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싶어요. 일러스트를 원래 전공으로 쭉 하셨는데 웹툰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듣고 웹툰으로 건너올 때는 어떤 기분이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일러스트를 그리는 때였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까?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미지를 그려서 웹툰이라는 형태의 작품을 연재라는 형식으로 어딘가에 올리려고 하시는 근본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으신지가 참 궁금해요. 어떤 작가님은 내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화를 그려서 올리시는 분이 계시고 네. 왜냐하면 그 만화를 그렸을 때 공감을 주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 만화를 보고 자기가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네. 자기가 되게 행복해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작가님들은 말 그대로 진짜 생계가 위험한데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만화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만화를 그려서 연재란 형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독자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 그린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만화를 그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다른 이유로 직업까지 밀고 가시더라고요. 네. 저는 주세 작가님께서 내가 지금 만화를 왜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직업으로 만화를 선택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최초로 마주하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수업할 때 첫 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아무도 그렇죠. 하지 않는다. 네. 뭘 할까? 만화를 그리자.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을 가야겠다. 연습을 해야겠다. 공모전을 해야겠다. 즉, 뭘 할지랑 어떻게 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건너뜁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그냥 재밌으니까 정도로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왜 하느냐라는 질문만큼 끈질기게 물고 늘어줘야 될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게 사실은 이거 참 말하는 대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네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실 그 일을 하는 유통기한을 정해주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돈 때문에 하는 분들은 원고료가 더 이상 안 오르면 관둘 이유가 충분해요. 네. 즐거워서 하는 분들은 마감 때문에 안 즐거워지면 관둘 이유가 충분하고요. 네. 그 중간에 다음 이유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래 이유가 사라져버려서 관두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이유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나 지금 이거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이 네. 보통 다음 이유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주변을 보면 보통 직업으로 이미 웹툰 작가가 되신 분들마저도 네. 나는 지금 왜 웹툰을 직업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다라고 느껴져요. 네. 심지어 데뷔작이 끝나고 차기작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왜 그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지도 약간의 가설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미 직업인으로서 웹툰을 연재한 지 몇 년 지난 사람들도 네. 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지세 작가님이 지금 이제 데뷔작 연재 들어가신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괴롭지? 예전같이 즐겁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웹툰을 그려서 어딘가에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 처음에 초기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목표가 필요한 거죠. 네. 예전에는 연재가 목표였을 수도 있고요. 내 만화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이 목표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연재가 돼버렸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보는 독자들도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럼 지세 작가님이 지금까지 갖고 계시던 1년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지세 작가님을 지탱하게 네. 해줬던 네. 그 이유는 이제 다 만족돼버렸어요. 맞네요. 그럼 네.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겠죠. 이때 이제 다음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오히려 적어요. 보통은 그냥 괴로움 속에서 밀고 나가거나 네. 밀고 나가고 버티거나 혹은 버티는데 실패해서 그냥 관두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두거나 버티거나 둘 다 하기 전에 이 다음번 목표를 찾는 단계가 이제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네.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요. 그렇네요. 네,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주세 작가님이 연재 중에 혹은 이 연재가 끝나고 완결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다음 목표? 다음 이유? 만화를 그리는 이 다음번 이유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지 진짜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데뷔하고 6년쯤 됐을 때 독자들에게 받았던 어떤 메일 몇 통이 만화를 그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준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게 다행히 아직까지는 꽤 효과적으로 작동을 네. 해서 뭐 연재 준비, 세이브 원고, 마감 이런 고통들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다행히 아직은 작업하는 게 고통보다 좀 더 즐거움 쪽에 가깝게 유지시켜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목표도, 그 이유도 조만간 유통기한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럼 전 또 그 다음 목표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나는 과연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기 시작하면 10년이나 혹은 15년 뒤에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요. 지금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저는 굉장히 빠르고 늦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5년, 10년 정도를 껴안고 갈 질문을 이제 시작했다. 나한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지 네. 최대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 말이 모두 네.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가 이 세상에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목표 재밌게도 재밌어서 한다 이런 분들보다 돈 때문에 해 이런 분들이 더 오래 가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명확한 네. 예, 목적이기 때문에. 아, 이거 말 안 들어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데 재밌어서 하는 분들은요. 처음으로 동인 지낼 때 마감하면요.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 너 만화 진짜 잘 그린다. 주변에서 막 좋아해줘가지고 만화 그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존잘로 한번 만나면 바로 깨져요. 만화 그리고 싶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별의별 이유 때문에 깨집니다. 네. 근데 직업이니까 하지 돈 벌리니까 하지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 잘 그리는 신인이 등장해도 안 흔들리고요. 악플 달려도 안 흔들려요. 근데 그분들은 원고료가 안 오르면 그때 흔들리죠. 내가 찾아낸 이유에
유통기한이 끝나면 누구나 작업하는 게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 제세 작가님 말고 다른 분들, 다른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몇 년째 데뷔 준비를 하다가 지쳤다. 네. 아니면 난 작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몇 년째 입시 준비하다 지쳤다. 몇 년째 취업 준비하다 지쳤다. 뭐를 준비하시는데 지치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똑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뭐 때문에 시작했더라?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면 잠깐 동안은 고통이 두 배가 됩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도 사납거든요. 하지만 그 잠깐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름의 이유를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믿기지 않을 만한 뒷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맞아요.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의 뒷심은 너무나 큰 차이가 네, 있어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네. 이쯤에서 방과후 활동의 챕터 하나인 방과후 고민활동을 마무리를 하고요. 네. 할 때마다 느껴요. 네. 오프닝에서 고딴식으로 써놓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써놓고 너무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했나? 네, 말이 많아서 죄송해요. 오늘 제가 약간 꼰대스럽지 않았나? 우리 둘 다 약간 그 꼰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또 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읽고 나서 아 그런 고민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고민이요? 이러면 이제 뭐야 이 자식들 뭐 왜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저희의 생각을 풀어놓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네.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외면하시겠죠? 네. 외면을 자꾸 받으면 없어지겠죠?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네. 방과 후 영업활동 홍난지 타임. 방과 후 영업활동. 야. 오늘은 무슨 영업을 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지난번에 네. 한번 빼먹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시겠죠. 일을 안 하니까 준비거리 하나 세이브되고 좋죠 뭐. 오늘 영업 제대로 해주세요. 뭔가요, 뭔가? 네, 저는 오늘 다음 웹툰에서 연재 중이신 이상록 작가님의 나를 비추는 영원한 빛이라는 웹툰에 대해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 이거 네 보통 제가 누가 한번 얘기하면 네. 무조건 보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어우 진짜요? 네. 그때 한번 궁극의 플롯에서 말씀하셨나? 네. 네. 맞죠? 네. 그때 한번 언지를 딱 하셨는데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영업활동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려고. 어떡하지? 스포일러가 있는데. 네, 진짜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완전 잔뜩 기대하고 있고. 아까 이미 앞서서 궁극의 플롯에서 스포일러를 너무 네. 스포일링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 제가 이 작가님께 죄송하네요. 영업활동의 기본이죠. 적당한 스포일러. 자 스포일러 얼럿 있습니다. 네. 경고. 스포일러 주의. 아 제가 아,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가지고 미치겠네. 아 저렇게 반어법을 열심히 쓰시다니. 만족시켜주세요. 네. 자. 아 제가 그 우선 소개하기 전에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요? 네. 아 네.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실 때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몰입을 시키고 싶다. 네. 그럴 때 주인공한테 어떤 설정을 가하세요? 아... 정말 이 독자들이 이 작품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네. 비법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할 얘기 많죠. 네. 하지만 짧게 해야죠. 이건 홍간지 타임이니까. 길게 하셔도 돼요. 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네.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내 독자가 내 이야기를 자기의 얘기라고 느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게 돈을 지불할 길이니까. 남의 얘기라고 느끼면 돈 안 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물론 여기서 약간 벗어난 영역의 작가들도 있어요. 그건 알아요. 예를 들면 철저히 남의 얘기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인 작가도 있고요. 네. 다 있지만 그냥 얼추 다수의 작가로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아, 나 내가 쓴 얘기가 자기 얘기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주인공한테 이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야망을 대부분의 작가들은 갖고 있다고 믿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이 영원한 빛의 주인공은 네.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물어보신 거에 답을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내 주인공에게 독자가 이입하게 만들지를 고민을 좀 오래 했는데 단순히 어떤 소재를 쓰면 그 소재와 다 있는 사람만 이입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되게 뭐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주로 이입을 할 거고
누구를 짝사랑하는 얘기를 그리면 짝사랑해본 사람만 주로 이입을 할 거고 네. 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춘을 그려 네.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만 이입을 할 거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는 소재는 A라는 소재지만 B, C, D, E, F, G의 삶을 산 모든 독자들도 이입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 공부를 했었어요. 네. 지금의 나름의 결론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고요. 그것이 쉽게 벌어지지 않아서 얘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할까를 그려내는 것. 네. 누구나 그건 겪거든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었는데 얻지 못한 경험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 지점을 통해서 많이들 좀 이렇게 이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주인공한테 무슨 욕망을 주지?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망을 찾아가게끔 하는 이야기를 쓰시는 게 가장 몰입이 편하게 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퉁쳐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면 누가 봐도 난 이 주인공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죽긴 싫으니까. 그리고 응원을 한번 해버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입하는 그쵸. 강제력. 네네. 여기에 만화 혹은 이야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하나의 질문에 말씀을 길게 해주셨네요. 홀만드 타임인데. 아닙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뭔데요? 그래서 왜 물어봤는데요? 아, 네. 그런데 저도 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주인공에 몰입을 시키고 싶을 때 그 말씀해주신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 영원한 빛에서도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박종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박종희요? 네, 박종희. 기쁠 희할 때 그 희? 예, 예, 종희. 종희. 예. 종희인데, 이 종희 씨는, 나 이외의 주변인들은 모두 자신의 상상대로 가볍고 대상화된 존재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희 씨는 자기 주변 인물을 볼 때 네. 쟤들은 다 얄팍해. 쟤들은 맞아요. 다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야. 네, 그리고 쟤들의 삶은 의미 없어. 쟤들은 나의 어떤 성적 도구 대상이야. 쟤는 나에게 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아, 그게 19금인가? 네, 19금입니다. 아, 19금이군요. 네. 더더욱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다 이상한 사람들로 타자화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호라. 근데 우리가 이 종이랑 굉장히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이와 같은 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네. 처음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네. 진짜 친구하기 싫다. 종이 같은 애랑은.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예, 그럼 나는 완벽한가? 아, 나도 내가 좀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거나 네네. 상대방이 저렇기 때문에 날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거를 드러내면서 아, 이상루 작가님이 대체 무슨 의도하에 주인공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릴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 만큼 주인공을 욕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웹툰입니다. 저 그거 되게 멋진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가 봐도 얘가 주인공인지 알아차리게 해주는 연출 기법은 다 쓰면서 네. 정작 아, 얘 주인공이구나. 이제 얘한테 이입해야지 하고 딱 마음먹은 독자 앞에 그 주인공을 진짜 이상한 네. 새끼로 그릴 때가 있잖아요. 쓰레기.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네. 강제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설정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거 진짜 멋져. 네. 그래서 이 종이가 네. 과연 내가 보는 이 화 안에 완결 안에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 이제 뭐 이런 궁금... 지로 증후군이잖아요. 예, 예, 지로처럼. 진짜 지로처럼 지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약을 끊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제가 본 가장 롱테이크로 끌고 간. 네. 근데 그래서 지로가 스포일러 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로가 했을 과거에요. 때 홍만진 선생님 프로필 네네네. 카톡 프로필이더만요. 그 네네. 지로 대사가. 그때 느껴지는 감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엄청났잖아요. 네. 그럼 종이도 그런 건가요? 약간 종이도 처음에 정말 강렬한 게 뭐냐면 종이의 어떤 그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완전 강제 스포일링인데 자 학자 논리적인 네. 언어를 쓰는 송난지 학자가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진짜 부담 주시고 있어. 네, 우리 스포일러 알러시오. 경고 스포일러 주의. 네, 네 종이가 생각보다 하늘이 맑구나. 나무가 여기 있네. 아 사람들이 자살할 때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그 자살하는 동안 심장마비로 죽는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굉장히 무섭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죽었다. 근데 1년 전. 주인공이 죽은 걸로 시작해요? 네. 주인공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자살하는 장면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처음에는 이 종이가 서서 옆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독백으로. 그런데 장면이 점점점 나아가면서 종이가 90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알고 봤더니 거꾸로. 네, 거꾸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컷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신박했죠. 이야, 일단 주인공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네. 연출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보고 싶은 네, 거네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1년 전으로 넘어가서 종이가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부터 네.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보게 만들죠. 이름의 죽는 남자 뭐 네. 이런 거 볼 때도 되게 좋았는데 네. 주인공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 작가들이 네. 되게 좋아하는 극약 처방이잖아요. 상당히 네. MSG의 끝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맞아. 될까? 네. 어떻게 갈까요? 이 만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는 자신의 어떤 자신이 괜찮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남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남들을 적으로 삼는 그런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밉상. 네, 한 30대 정도의 나이를 가진 뭐 시래기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예술을 하는 인물이고 본인의 친구는 나와 같이 예술을 했던 주제에 너는 지금 학원을 차려서 돈을 돕고 있어. 상업적인 것에 모든 혼이 팔려 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그러면서 그릇으로 일상이다. 네, 그런데 네. 그 나쁜 그 친구는 항상 이 종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야, 너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상업적인 것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술도 사주는 거잖아. 이러면서 네. 항상 종이 옆에 있어요. 좋은 친구예요? 네,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엄마도 언제나 종이에게 항상 종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다. 종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정말 아주 이 주변의 인물들은 어떻게 종이 옆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범인은 거기네요. 네. 그놈들이 주범이야. 네. 그런데 종이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죠. 네네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어머니의 병이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위안이나 이런 보살핌들이 실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 주위에 많은 보살핌과 사랑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까지 자신의 어떤 쓰레기적인 삶에 대해서 그걸 갑자기 한꺼번에 확 와닿게 됐으니 얼마나 이 충격이 컸겠어요. 뒤늦은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얘기인데 그 깨달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허허라. 그래서 너무 이게 시즌 1까지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뭐 2214년에 뭐 조니의 이야기도 막 나오면서 대체 이 이야기가 뭐지? 뭘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삽입 때는 무슨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만 다른 플롯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거. 예, 이 이야기들이 대체 왜 같이 보여지는 걸까? 나중에 수습 못하면 작가 진짜 욕을 많이 먹어요.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수습. 아, 그래요? 정말 이게 이 떡밥이었구나 하면서 다 수습이 되고 거기다 정말 더 대단한 것은 2214년에 조니라고 하는 인물 종이 정말 종이가 자살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 현생에서 나쁜 짓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모른 채 개로도 나오네 종이. 예. 맞췄어요? 진짜. 깜짝이야. 막 모기, 막 파리, 그리고 사슴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종으로 환생환생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2214년에 한 사람으로서 환생을 하게 돼요. 아, 나 이거 괜히 듣고 있다. 보셔야 돼요. 보고 들을 걸. 네.
죄송해요, 스포일링 많아서. 아, 이번 화 앞부분엔 안드로이드 목소리 넣어야겠네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네. 스포일러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쭉 일독하시고 나서 네. 이번 편을 들으시거나, 아, 죄송하네요. 스포일러 약하신 분들, 스포일러 괜찮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저처럼 후회를 하실 거예요. 네. 아, 이거 아깝다.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전생을 모두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형벌에 처했어요, 종이가. 아, 형벌이네요. 예, 현생에서 너무나 나쁜 야, 짓을 하고, 그거 형벌이다. 예,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전생을 모두 다 기억,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진짜 형벌이네요. 지금 네. 나, 지금 내가, 제가요, 그 싸이월드 미니홈 패었던데 모든 글을 기억하고 있으면 난 지금 자살할 거예요. 난 지금 눈물 흘린다. 뭐 이런. 그런 내가 좋다. 그니까 제 어렸을 때 흑역사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네네.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종이, 종이는, 전생, 현생 모든 걸 다 기억한다. 다 아, 진짜 형벌 맞네요. 네. 그래서 이 존이는, 존이가 지금 태어난 2214년은 굉장히 유토피아로 보이는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네. 이 존이라는 아이는 스웨덴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을에서는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샴쌍둥이도 공무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존이도 손가락이 여섯 개예요. 육손이군요. 네. 그런데 엄마는 육손이란 말이 혹시 호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죄송합니다. 육손이라는 네. 전통적인 호칭이 호 표현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호 표현이면 제보해 주세요. 안 쓰게. 네, 안 쓰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래서 이 조니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조니의 엄마가 이 아이가 손가락이 여섯 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알려 주는데 괜찮습니다. 어때요? 너무나 예쁘겠네요. 뭐 이러면서 그냥 나와요. 그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넘어가서 이 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손가락이 여섯 개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 있었어요. 진짜 유토피아의 한 정의네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여섯 개면 실뛰기 할 땐 유리하지 뭐 이런 식.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다. 이게 어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이게 어떤 잣대가 될 수 없다라고 너무나 이것이 일반화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노안도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서요, 아무튼. 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유토피아는 네피림이라는 아주 불분명한 존재에 의해서 네피림이요? 예. 카톨릭에서의 대천사림이요. 네네. 네. 강압적인 어떤 정의의 행사. 빅브라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니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나 다 공평해, 누구나 다 이런 생활이 너무나 당연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옛날부터 아주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회상하시기에는 이 사회는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유토피아의 삶이긴 한데 이게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 강제적으로 만들게 된 어떤 정의로운 사회야. 만드는 천국이다. 네, 그렇죠? 뭔가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전한, 네. 뭔가 굉장히 불안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다른 욕망이 등장을 하죠.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불안전한 세계야. 어떻게 네. 세계가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 수가 있어. 나는 이런 세계를 용납할 수 없어. 네. 이거는 어떠한 올바른 사회가 아니야. 넌 약육강식도 존재하는 게 나는 올바른 사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그 욕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무균실에서 산다면 난 아마 질식할 거야.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미움이라는 욕망을 강하게 키워온 그런 어떤 한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그 조니와 같이 약간 일반인과 다른 삶을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을 가두는 네. 뭐 이러한 식의 그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스케일 장난 아닌데요? 처음에는 네.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종이 네. 같은 인물을 통해서 아,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보여주다가 그 시즌2, 시즌3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사회의 정의라는 게 무엇이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라는 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럼 과연 행복할까?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네요. 예,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걸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하고 계셔서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더욱. 그러니까 작가님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 만나보고 싶다. 네, 그런데 제가 막 서치를 하다가. 네네. 이상루 작가님께서 시각무답 영호라는 어떤 그 잡지?
이게 잠깐 나왔다가 폐간된 잡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 중에서 제가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아, 이 분이 원하시는 주제의식이 뭔지 약간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은 좀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밝은 빛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이 내리쬐는 빛. 너무 추상적인데요? 네. 너무 뭉뚱그리셨는데?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누구에게나 공평이 내리쬐는 빛이라는 점에서 아, 이분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이 사회에서 항상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네. 어떤 인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떤 사회의 정의라는 게 무엇일까?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꿈꿀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유토피아의 관은 있군요.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 빛. 근데 그런 식이면 네. 조니가 살고 있는 거기는 네. 네피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자연스러운 유토피아지만 네. 그럼 이 이상록 작가님은 그게 제대로 된 사회다라고 느끼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피림들이 공평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아~ 어떤 일을 하냐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찢어 죽여요. 오, 예. 네. 완전 하드코어. 네. 목을 날리기도 하고 오~ 그리고 가정폭력을 너무나 심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그 가정폭력 그 가해자에게 에. 정말 엄청나게 육시를 해요? 네. 정말 잔인하게 죽여요. 아이고야. 자, 그렇다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인데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구도 모르게 튀어나온 존재인데 정말 저 사람 아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나쁜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찢어 죽일 만한 그런 식의 절차는 그런 식의 과정은 과연 그럼 정당한 것일까? 저지드레드 이후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군요. 공평하게 내리쬐는 빛이라는 것이 영원한 빛이라고 주인공 작가님은 믿어. 네. 근데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네. 그럼 이건 맞나? 네. 저건 맞을까? 네. 라고 독자한테 체험시켜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피림의 미래 딱 보기에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네가 보기에 맞냐? 하고 보여주신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래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또 유명했었잖아요. 뭐, 근데 마이클 뭐, 샌델 거의 카페베네 수준이었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사회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사회 정의는 하나여야 한다. 그 정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해가고 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는 안정적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을 보면 정의의 여신도 역시 저울과 법전을 가지고 있어요. 눈 가리고요? 네. 근데 이 저울이라는 것도 눈 가리고 어떤 맞죠? 것이, 예, 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공평하게 법에 의해서 맞게 올바르게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의라는 어떤 관념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저울이랑 법전이랑 법전이에요. 칼도 있죠? 아닌가? 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왜 내 머릿속에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지 않나요? 칼든 손에 팔로 법전을 안고 저를 아닌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왜 나는 칼은 생각이 안 들지? 그 정의의 엄단함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아, 그런가? 네, 네. 검색해봐야지 나중에. 아무튼 네. 네. 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론가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학자 그러니까 토크입니다. 뭐, 네, 분배적인 정의와 교정적인 정의와 절차적인 정의래요. 그래서 분배적인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네, 같은 선상에 있는 전제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네. 예, 좀 같게 평가를 내려야 되고 좀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뭐 바둑에서 몇 점 더 놔주고 시작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달리기 트랙 네, 출발선은 안쪽 트랙은 뒤쪽에서 네네네,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교정적인 정의는 세일러문 같은 거죠. 내가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하는 네, 네 그런 거죠. 정의에는 그런 종류의 강제력도 있어야 된다. 네, 교정적인 네. 정의.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지, 네. 네 피해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할지에 대한 네. 교정적 정의가 있고, 그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행하는 건 좋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공정함이 있어야만, 공평함이 있어야만 모두들 이 정의에 대해서 합당한 그 처벌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내필임은 아니다, 적어도. 그렇죠. 전 그래서 이 내필임의 존재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네, 그렇죠. 알수록 더 대단해요. 무시무시한데요. 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네피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 내용 안에서 인류 전체적인 인성의 혁신 없이 기술, 자본만 극단적으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 생겨버린 탓으로 이 질서를 회복하고자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외계인인가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나타나요. 막 이 땅 밑에서 갑자기 뚫고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이들이 어떤 한 것에서부터 나타났는지 근원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신비로운 설정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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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으로 이렇게 네피림들 말로써 박종희를 이해를 해본다면 박종희라는 한 인간 군상은 전 인류가 인성의 혁신 없이 기술의 발전만 도모했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간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진짜 삶의 관점이 정말로 많이 확장이 되었는데 글쎄 애 낳은 분들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근데, 자기 엄마 마음을 알게 되고 네 맞아요. 모든 애를 낳으면 모든 다 효자 효녀가 된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여기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잘하게는 시킬 수 있겠다, 강압적으로. 하지만 인성을, 인격적인 어떤 완성을 정말 무슨 성인 군자처럼 만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인성의 완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법도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을 강제하는 것? 아, 제가 애를 낳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네. 저도 그게 되게 무서워요. 항상 키우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애가 태어난다면 진짜 나는 기생수랑 슬램덩크부터 읽혀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빛도 함께. 영원한 빛도 읽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의 어떤 혁신 없이 기술만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인성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종이 같은 애가 나온다. 종이 같은 인간 군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이 자연들이 원하는 발전일까? 이게 자연이 이 지구가 원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네요. 네. 제 말에서 시작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종이라는 캐릭터가 죽으면서 시작하지만 아무튼 플래시백이 되잖아요. 네. 종이는 뭘 원하는 캐릭터인가요? 나를 인정해 다오. 근데 쉽지 않아요? 실패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을 꿈꾸지만 재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네. 예술적인 시인을 꿈꾸지만 예술적인 시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해야 되는 생존에서 벗어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존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외면하고 있고 어머니에게 그 짐을 모두 다 지워주고 있는데 아이고야. 정작 어머님은 종이가 너무 힘들까봐 본인이 걸린 병도 숨기고 있어요. 아, 네. 네. 어머니는 종이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종이는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너무나 공기와 같아서 용돈 이런 거요? 그쵸. 공기와 같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강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공기와도 같았으니까 늘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생계에서도 멀어질 수 있었고 네네. 그것을 모두 다 책임지고 자기는 혼자서 예술적인 시를 이렇게 끄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네네네. 나는 예술가이므로 나는 조금 치기 어린 행동을 해도 되고 술 수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술적인 감흥을 위해서 뮤즈가 필요하고 네, 그 뮤즈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냐면 저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요즘, 식의 생각을 하는 나 아는 것 같아요. 네, 나, 그래서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의 욕망이 사실 뭔지 엄청나게 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이 방법적인 것들이 네 욕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주변인들이 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종이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레기 짓을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었었구나. 네네. 내가 대상화했던 저 여자아이 알고 봤더니 굉장한 그 착하고 정말 바른 아이였구나. 내가 맨날 상업주의에 물들었다고 너는 쓰레기야라고 손가락질한 내 친구. 네. 알고 봤더니 쟤는 나를 정말 위해줬던 나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구나. 제가 그 욕을 먹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했던 저 인물. 네네. 알고 봤더니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 실존에 없어요. 네. 내가 상상했던 그 인물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에 가 있는 인물이고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나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인간으로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은 나의 주변인들. 네네. 나의 소울메이트, 나의 엄마, 이야. 내가 대상화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내 주변, 그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완성시켜주고 있었는데 나는 스스로 그것들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렸구나. 네. 이 각성이 한꺼번에 오면서 종이가 약간 정신 착란 증세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네. 뭐 불교 경전이나 네. 옛날에 여러 가지 종교 경전에서 나오는 되게 수많은 예시들 속에 네. 인물이랑 비슷해요. 네. 네. 그런 걸 한 번에 알아버리게 되면 네. 자살을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이야기하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상록 작가님의 인터뷰에서 약간 네. 그 힌트를 얻었다고 했듯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 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보편적인 부모님의 사랑. 나에게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더라 하더라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 뭐 이런 어떤 선대의 어떤 그 후대를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공평한 그 밑바탕이 돼주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질서나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럼 우리는 이런 정의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적 절차를 거쳐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도 하는군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고민 사람에 따라서 어디까지 고민이 밀고 나갈지는 뭐 결정이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 정도 고민까지도 마련해 놓은 작품 같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재밌네요. 저는 아까 전에 인간의 주인공에게 이입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준다고 했는데 네. 약간 더 고차원적으로 꼬았을 때 이런 네.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네. 독자들은 어떻게든 주인공한테 이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부리는 테크닉이 그걸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주인공에게서 보여지는 그 인간적인 나쁜 점들이 자기 안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자기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지만 알죠. 네. 그걸 부정하고 싶죠. 그렇죠. 그럴 때 재미있는 게 이 주인공이 빨리 처벌받았으면 이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게 누가 나를 처벌해줬으면 이라는 종류의 속죄 의식이 있다고 느껴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거듭났으면 바뀌었으면 성장했으면까지 밀고 나가는 게 이게 진짜 한 끗 차로 이만한 재미없어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네. 완전 인생작이다 네. 라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네. 작가한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설정이거든요. 네. 꼭 보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진짜 속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네요. 그러니까요. 전생에 전생을 거듭해서 이마라 보는 사람들은요 네. 주인공을 욕하면서 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이상하고 네. 꼬이고 보기 싫은 찌질한 면을 똑같이 욕하고 싶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벌받는 걸 보면서 내가 벌받고 있다는 후련한 속죄의식을 느낄 거고요. 주인공이 거기 성장을 하면 나도 그걸 넘어서서 같이 성장했다는 착각까지 갈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데스카우 사무의 붓다, 불새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네. 거대한 스케일의 네. 감동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작가와 작품 이름. 네. 다음 웹툰에서 연재 중이신 이상록 작가님의 영원한 빛 입니다. 네, 이상시 국준옥을 합친 게 아닙니다. 이상록 작가님이에요. 네, 이상록 작가님의 영원한 빛. 영원한 빛. 네. 자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 어택을 당했지만 영업 활동을 들었으니까 저도 가서 정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과 후 활동 이번에 지난번 시간에 빠졌던 게 그렇게 아실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로 이번에 영업이 됐어요. 됐어요? 상당히 상당히 영업이 돼가지고 네. 마감해야 되는데 보관자 있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의 방과 후 활동 녹음 어떠셨나요? 네, 뭐 늘 그렇듯이 즐겁습니다. 물어보지 말까요? 이제? 아, 그런데 이종범 교수님께서 매우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보이나요? 네, 아니 모든 지금 저희가 새 트랙을 계속 네.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 개의 어떤 다들 꼭지가 다른 이런 트랙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늘 진짜 팟캐스트 순위만 좀 올라가면 네? 네, 눈치 이 모든 보고 피로가 있어요. 사라질 텐데 지금까지는 매우 즐겁고요. 네. 오늘같이 영업을 제대로 당했을 때도 굉장히 도파민 분비가 막 되기 때문에 와 뿌듯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 영업 활동 같은 거 막 빠진 생각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저희 영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네.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주 업데이트 체제로 바뀌면서 네. 바빠진 건 사실인데 네. 더 즐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웹툰 스토 팟캐스트 녹음 즐겁고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 작가님들이나 지망생분들이나 혹은 웹툰 뭐 만화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만화인들 네. 이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자기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지요. 네. 한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정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오늘은 방과 후 고민활동과 영업활동을 모두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